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네. 얼마나 믿으세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잘안 믿는 것 같아. 네.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더잘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믿는 것 같아.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거나,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을 믿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말이 될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믿을 건나 자신밖에 없어. 여러분 각자 자신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저. 너무 믿지 마. 예.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사람은 남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 네. 근데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 자존감이 낮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습관이 있으면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질 리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보다는 남을 믿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한테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 자신한테 의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예. 네. 남을 잘 믿는 것 같아. 남을 잘 믿는데 그 남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말 의지할 수 있을 때 의지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게 잘안 되거든요. 의지하려고 하다 배신당하는 사례. 이용당한 사례. 아니, 지쳐서 떠나는 사례가 더 많죠. 그래서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나 자신만 믿고 가야 돼요. 나 자신만. 남한테 자꾸 기대, 그리고 믿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난이 와중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뭐 사회공화국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정작 변하지 않아요. 더이 사회공화국이라는 사실이 더 굳건해지고 사례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왜안 없어질까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기를 너무나 잘 당하기 때문에 아니면 사기꾼이 너무나 사기를 잘 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있겠지만 맹목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을 쉽게 믿는 거예요. 믿고 기대려고 하는 기대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내가 알고 지낸 사람은 믿어도 돼. 내가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본 사람은 기대도 돼. 힘들 때 연락해도 되다 상관없는데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거나 믿음에 어떤 보답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보답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보답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아. 안타깝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기의 거의 대부분은요. 이 어떤 믿음과 기대, 이두 가지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사기는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보이스피싱, 뭐 스미싱이 아닌 이상은 못해요. 어느 정도 믿음과 관계의 기초에서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 경계심이 있어. 그런데 뭔가 자주 보고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어느 정도 이제 만남이 전제가 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해. 예. 네.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상대방을 믿으면 그 믿음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예. 네. 기대를 하면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과 기대를.
그래서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건데, 이 세상이 뭔가 쉽게 믿을 것도 없고, 쉽게 기댈 것도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나 자신한테 뭔가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 나 자신만의 어떤 그런 심적인 보금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남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외롭다. 외롭다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혼자서 뭘 해야 될지 몰라.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두려워해. 오히려 저는 근데 나이 먹을수록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보다 누군가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사람이 뭐 있다고 무조건 다 편하고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서로가 맞춰줘야 되잖아, 한국 사람이나 이게. 서로 입장도 좀 케어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입맛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취향 이런 게다 다르잖아. 그걸 맞춰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나 자신을 스스로 맞추는 거 쉽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알고, 내가 좋아하는 옷 알고, 내가 지낸 집 알잖아. 근데 남하고 같이 지내면 어떻게 돼? 내 혼자만 좋다고 남한테 그걸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못하죠. 왜냐?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언제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참 어렵죠, 말이. 무슨 말인가 싶죠? 말해놓고.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타인을 믿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신뢰를 어떻게 만드냐? 일단 내 자신이 떳떳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보면 사람들 믿고 기댄다는 건 그런 거야. 내가 혹시나 살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움을 받겠다는 건데 어려운 일을 안 만들면 돼. 어려운 일.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일을 안 만들면 돼. 그럼 어떻게 하자?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이 건강해야 돼요. 이거는 육체적 건강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근데 나는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축구를 보면 알수 있어. 축구에 뭐 그렇게 뭐 부기억을 누리겠다고 축구 하나 쳤다고 막 노발대발하고 거기에 밤새도록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축구 얘기 주저주저한 거 봤어요? 썰 아니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한테 하죠. 봤냐고 물어보죠. 돌아가면서 물어보죠. 짜증이 날 정도로. 아니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왜 축구 방송 안 하고 왜 게임 하냐고.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아니 왜? 뭐 법으로 정해놨어요? 축구하는 날은 축구 방송해야 된다고 정해놨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내 개인 방송이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안 하면 안 하는 거 내가 싫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나 자신을 잘 믿으려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남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예. 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남들이 나한테 에너지 주고 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뭔가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한테 뭔가 좀 열정적으로 바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으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네. 나 우리나라 사람들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세상이 험해짐에도 뭔가 너무 이 단체 생활이나 어떤 사람들을 너무 기꺼이 따르고 믿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오래 알고 지내면, 믿어도 된다. 한 동네 살아서 믿어도 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믿음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없어요. 점점 사회가 가면 갈수록, 예, 각박해지고, 예,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개인주의가 좋다고 했죠. 개인주의가 되어 간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는 어떤 거냐면, 내 개인이 충분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예. 네. 개인주의가, 뭐, 난 괜찮다, 살아가는 게 문제 없다 하시는 분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에요. 내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혼자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보통, 뭔가 옆에 누가 있으면 불안하거나 잘 안 되는 분들은 혼자서 뭔가 어떤 생활이나 이 개념적인 부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예. 네. 근데 어떻게, 지금 사회가 점점 남 신경 안 쓰고, 어? 혼자서 이렇게 내 몸을 건사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잖아요. 각자도 생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 내가 옆집에 있어도, 주변에 사람들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고, 뭔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각자 이제, 스스로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나라도 이제 개인을 도와주기 힘들 겁니다. 주변 사람도 이러면 도와주기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어. 뭐 살다 보면 누가 친세질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다는데 점점 그런 사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요. 뭐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제 그런 말도 이제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말 하면 욕. 이제 이상하게 보잖아. 형제라도 손 벌리면 안 되지. 형제라고 해서 다 도와줘야 되냐? 아니, 가족이라고 해서. 다 신경 써줘야 돼? 어? 도대체 혈연 관계 어디까지 해줘야 돼?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아니, 가족이 이렇게 남보다 못한 존재면 차라리 가족이 아닌 게 좋겠네. 이렇게 얘기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점점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 믿을 사람을 찾는다. 기대할 사람을 찾는다. 의지할 사람을 찾는다. 이건 제가 봤을 땐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훈련에 나가야 돼요. 훈련에 나가야 돼. 점점 사람들이 개인 스스로 살아나기도 힘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나이가 지나면 내 곁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같은 날 뭐 술 먹고 이렇게 좀 얘기 나눠도 언젠가는 보기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도움을 청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 자신이 내적으로 좀 강해져야겠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뭔가 일어설 수 있고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 훈련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있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말로는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항상 남을 찾고 있잖아요. 외롭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이제 사람을 믿으면 골로 간다는 사례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믿음을 배신한 사례가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람을 믿겠다. 누군가를 기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뭐 믿음에 어떤 이제 부합하거나 기대에 부응하는 사례보다 배신한 사례를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금 돌아가는 현상이 그래요. 그만큼 누가 누구를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엔 가능했지만 현재는 힘들고 더욱이 나중에 가서는 보기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있잖아요. 뭐 누군가 옆에 같이 있다고 이 사람이 항상 같이 있어주겠지. 부르면 연락 오겠지.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되어주겠지. 이런 마음은 좀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시는 방법은 나를 믿고 따르는 거.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무한한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믿음을 주는 거. 뭔가를 쉽게 믿지 않는 거. 너무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좀 세상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